자, 지금 당깬 상태고 이제 뭐 피치를 넣을까? 루이지도 좀 매력적이긴 한데 피 관리가 안 돼요. 피 관리가 안 되고 피치가 지금 훨씬 성능도 좋아가지고 봐요. 일단 기능이 두개 있는 게 워낙 커가지고 방패도 솔직히 계속 움직일 때마다 밟는 거를 인해서 치유가 하면 진짜 그만큼 좋은 건 없어가지고 얘는 붐샷. 아, 얘도 붐샷이구나. 아무튼 루이지 한번. 에? 루이지 안 돼? 아, 이거 마리오 캐릭터는 두 개씩밖에 안 되는구나. 헐. 아, 피치 되게 좋은데. 그래도 마리오도 안 좋은 건 아닌데. 뭐 어쩔 수 없죠. 치유의 대가니까. 얘한테 점프 뭐 스킬 같은 거를 주는 거로 인해서 좀그 장점 단점을 극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을 것 같긴 하군요, 솔직히. 없나? 모든 인원을 회복합니다. 범위가 늘어나고 반패 흡수 능력, 치유 능력으로 회복하는 레벨 선수. 여기는 없나? 점프가 범위가 증가하고 슈퍼 점프 범위가 좋아지고. 아니야, 이런 거 말고. 래비트 피치의 최대 레드 피치의 미돈 범위. 아, 피치밖에 없나? 피치. 역시 이게 커요, 이게. 이게 치유 점프가 워낙 안정적으로 점프 해줘가지고. 반경이 등장. 5%도 어디야? 한번 점프하면 5%면. 얘는 세 탄이나 걸리거든요, 지금? 아니면 탄을 좀 줄여볼까? 이기 점프, 힐, 재충전 보너스가 최대치. 효과 반경 10% 10% 10%. 하긴 이 치유 능력만 올라가도 큰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이 새로운 기술 센트리. 뭐야 이건?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랑, 아, 이거 활성 안 되네. 돌진을 좀 한번 얻어보고 싶었는데. 마리오는 25짜리 25가 있네요. 마리오는, 이건 뭐지? 돌진할 때 비추는 피해가 늘어납니다. 아니야, 다 썩 그냥 그래. 이동 속도, 안 되네요. 올라갈 수 있는 게 많이 없네. 이건 뭐야? 그래, 차라리 이 정도 하나만 하고. 루이지가 세요, 지금. 진짜 센데. 이동 범위, 스나에 대한 기술도 일단은 이건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고. 더 높은 곳에 있으면 루이지가 주는 피해가 늘어납니다. 아, 이거 좋다. 저는 얘를 웬만하면 좀 높이 사용하게 하는 경향이 또 있어가지고. 결의의 음문을 한번.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사기야? 헐. 자, 이거 사기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스나 능력을 더 향상시키는데 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잘 업데이트 한것 같습니다. 끝. 무기 이제 루이지용으로 또 추가로 나왔나? 오, 1000짜리 두 개. 자, 먹물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장거리 120. 와, 진짜 좋았다. 장착하고 이제 얘도 새로운 거 나와. 보조는 뭐죠? 보조 뭐야 이거는? 마리오도 망치가 보조겠죠 그러면?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거는 뭐 됐고. 루이지 보조가 이것도 똑같은 건데 일단 돈이 많으니까 돈을 막 쓰겠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완료. 더 신선한 새로운 세계를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넌또왜 이쪽으로 왔어? 아니, 안타깝군요.
자, 박물관은 무시하고 이건 과거에 있었던 거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드고 필요 없고. 자, 서벗 사막은 나중에 한번 가보고, 아미보 연구실은 아미보가 있으니까 제가 없고. 자, 자, 제3스테이지 우스스한 상층로 한번 가볼까요? 탓. 와, 오, 재밌다. 되게 약간 미국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할로윈 같은 거 이렇게 장난 안 하는데, 미국 게임들은 이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지금 장려하고 있어. 어? 뭐야? 아, 올려놔서 가는 거구나. 그러면 이것도 올려놓기? 깨? 아, 이거 아유, 이번에 또 깨는 것도 있어요. 아니, 이거 놔둘 곳이 있어야 하는데. 놔둘 곳, 놔둘 곳 어디 있을까? 완전 백도인, 백도인. 저만 못 찾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밝기. 아, 여기다 올려놓으면 되는 거구나. 아, 물건을 올려놔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구나. 아, 오케이. 그리고 떼고. 아, 와, 잘 만들자. 딱 런 코인이 하나. 일단은 안쪽에 있는 것부터 제일 많을까? 둘, 두 개구나. 그리고 힘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예. 따단. 야? 자, 누구의 아이템일까? 루이지 목표다. 자, 충성스러운 레비드. 필요 없죠. 가자. 그러면 새로운 세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마리오 스테이지가 되게 많은데, 일단은 고스트 스테이지, 그리고 이게 그 뭐가 있었지? 물 관련 스테이지. 약간 바다의 왕국 같은 느낌?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자, 우스스와 상친로라 이름이 당기네요. 흑 쿠파주연이나 스폰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곳에 있나 보네요. 그럼 여기 왜 온 거야? 여기 왜 온 거야? 아, 어쩌면 우리의 수수께끼 조력자가 답을 알고 있을지 몰라요. 정말 근사하지 않니? 앞에 있는 물을 잘 살펴봐. 와, 이 수호천사는 최고네요. 달의 문 뒤에는 너무 오랫동안 보성왕국에 만연해 있던 질병을 치료할 치료제가 있어. 긴긴 세월 잠수했던 용사를 깨워서 이상을 바로잡아야 해. 하지만 그 영을 찾으려면 먼저 두 개의 사라진 깜짝 유물을 구해야 해. 유물을 찾은 다음 용사인 톰판씨를 찾아서 깨워. 노예를 보면 기뻐서 노래할 거야. 톰판씨? 단서는 몇 개 없지만 그래도 계획은 생겼네요. 일단 유물을 찾아야겠죠? 가자. 자, 툼판씨를 찾아라. 뒤쪽에 숨어있는 건 없고. 얘네 왜 잡혀있냐? 참고로 이 얘네들은 테레사라고 하는데, 테레사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자기가 밝혀지는 거면 뭐 숨습니다. 근데 몰래 뭐 놀래키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이죠. 얘는 뭐야? 아, 이건 또 뭔가 위에 올려놔야 하는 거고, 이것도 뭔가 위에 올려놔야 하는 거고 아닌가? 두 받침대가 모두 비어있군요. 그렇다는 건 찾아야 할 깜짝 놀 유물도 두 개라는 거네요. 뭔가 관련이 있을 거예요. 뭐 관련이 있겠지. 보스구나. 아, 보스가 아니었어. 자, 10명의 적 처지. 새로운 적은 뭐 왜 이렇게 위험한 데를 앞으로 그냥 쭉 들어가냐? 당황스럽네. 나 지금 제가 보이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거든요? 근데 아마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는 건데 전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레빗을 이동시켜가지고 밟겠습니다. 밟고 옆에 있는 인원을 죽이겠습니다. 파이어. 그리고 마리오도 얘를 밟고 이쪽으로 숨겠습니다. 야, 밟기가 40이나 하니까 좀 안정적이네요. 그리고 얘는 근접으로 하면, 아, 근접으로 하면 좀 얘도 죽는다. 자, 그리고 이제 움직이면 쏜다. 이걸 사용하고. 이게 뭘까요? 이거? 와, 쎄다. 왜 이렇게 쎄? 아무튼 루이지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와, 뭐야? 진짜 쎄다. 어? 빠야. 와, 안전. 와, 저거 좋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프리디를 하면 되는 거고. 이건 뭐야? 방경대. 아, 뭔지 모르겠지만 대기. 자, 피치는 공격 맞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실드. 가만히 쓰라고? 크리티컬, 목물, 찌리스톱. 와, 두 번 때린 거 사기다, 진짜. 와. 말, 안 그래도 가장 범위가 넓고 어? 얘도 목물이네. 목물이를 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쏘는데? 잘 쏘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일단은 하나. 큰건가? 작은건가? 아무튼 자, 몸물로. 아, 공격을 못하는가 보다. 그러면 일단은 이동을 해줘가지고. 어, 이거는 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밟으면 좋아지겠죠? 야, 밟고. 어? 아니네. 오른만 밟으면 없어지는거구나. 힐하고. 자, 40% 됐나? 그리고 폭탄. 빠야. 아, 이거 미리 알고 썼으면 그 벽 쓰는 애들 있죠? 걔네들한테 큰 도움 됐을 것 같은데. 아, 늦게 알아가지고 좀 아쉽네요. 아쉬워. 자, 이거는 스킬을 발전시키고 이런 범위를 늘리고. 그리고 이 정도면 쏠 수 있겠죠? 한방 원샷 원킬.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들을 대비합니다. 와, 진짜 아이템이 두 개 생겼다고 진짜 큰 차이네요. 어, 루이지 노. 안 돼. 와, 진짜 아프다. 없긴 하네요. No, 루이지, no. 아이고, 움직이면 쏜다 그 모드는. 자, 그러면 체력이 가장 많은 마리오가 대신 맞겠습니다. 근데 그죠? 맞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거는. 그리고 점프. 그리고 원샷 원킬. 아이고. 그리고 이제 레빗이 점프를 해가지고 밟을 수는 없고 그냥 뒤로 가가지고. 원래 그 로켓 쓰려고 했거든요, 저거? 근데 안되네요. 아이쿠, 아이쿠. 어쩔 수 없다. 어, 뒤에도 한 명 나왔네? 아야, 그럼 안 되는데. 어? 아, 뭐야. 엄청 아프네. 아, 쏘면 안 돼, 제발. 와, 이걸 내가 아, 다행이다. 아, 근데 얘네들 공격력 좀 쓰레지네.
여기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마을이 아닌데 여기 너무 방심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그냥 공격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딱 6명이죠? 몇? 어? 아닌가? 아, 얘네들 다 잡아야 해? 헐, 망했다. 안 돼. 와, 망했다. 어려운데, 그러면? 맞길 바라며 맞았다. 오케이. 그리고 움직이면 쏜다. 얘는 지금 몸물 상태죠. 아, 그럼 몸물 상태에다가 방어만 해놓겠습니다. 어? 아, 루이지 범위가 안 닿네. 아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맞아라. 아이고, 안 맞았네. 일단은 힐을 하겠습니다, 서로. 아이고, 마리오도 가까이 가가지고 못 가네요. 후. 자, 그러면 힐만 하겠습니다. 빠빠바 빠빠바빠빠. 됐다. 어? 내려오네? 오, 얄미워. 아무튼 끝났습니다, 이거는. 대놓고 때리겠습니다. 안전하게 가자. 자, 이렇게 전투 월... 아, 턴을 넘어버렸어. 아이고. 그래도 이거는 챕터 1밖에 없는 것 같네요. 따따라따따다. 자, 톰판시를 찾아라. 열어보겠습니다. 이건 좀 아쉽다. 저쪽에 열린 커다란 문이 보이죠? 우연인가? 에이, 설마 아니겠죠? 다 열렸네.